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달콤한 4시 이번 시간은 LP로 음악을 들으며 이야기도 나눠보는 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조입니다. 예. 아유, 2월 딱 마지막 날에 또 뵈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3월 1일이 또 제가 결혼 기념일이라. 아, 정말요? 예. 오늘부터 바짝 긴장하셔야겠네요. 전야제입니다. 진짜 전야제입니다. 예. 오늘은 좀 이제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네. 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지역의 문화 예술인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사랑했던 그리고 사랑한, 사랑하고 있는 그런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더 오늘 들뜹니다. 항상 선생님과의 이런 대화도 즐겁지만 그렇죠.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께 새해를 맞이해서 또 특별히 2월 마지막 주마다 이런 새로운 코너, 저희가 코너 속의 코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함께 들어보시죠. 문화예술인들이 사랑한 음악, 내 마음의 노래. 네, 오늘은요 초대 손님을 모셔서 함께 신청곡을 들어보는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의 노래. 아, 대망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 이 내 마음의 노래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신 거예요? 예, 오늘 그 내 마음의 노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살아가면서 가슴 속에 추억의 노래 몇 곡 없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노래가 삶의 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음악을 듣는 동안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손님으로 지역에서 설치 미술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감연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마디 해두실까요? 네, 지금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네. 있는 설치 미술가 감연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설치미술 작가라고 소개를 받았잖아요. 설치미술은 어떤 분야인지 또 다른 미술 분야와는 어떻게 다른지 저희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네. 보통 미술하면은 회화나 조각 같은 게 있는데요. 회화나 조각이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는 미술이라면 네. 설치미술은 과정을 보여주는 미술이에요. 오. 그리고 대부분 평면이 아니라 공간예술. 그러니까 입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조각품하고는 느낌이 좀 다르죠. 오, 뭔가 그렇군요. 지금 요 그 스튜디오 분위기처럼 네. 줄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있고 뭔가 완결되기 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막 가변성이 있고 네, 이런 게 설치 미술이에요. 아. 그러면 정말 변화무쌍하고 그쵸, 받아들이는 그쵸. 사람에 따라서도 네. 해석이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는 네. 그런 예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같은 작품이라도 네. 놓는 장소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져요. 달라지고 네. 의미도 달라지고요. 네네. 그렇겠네요. 그런 예술이군요. 아니, 그럼 그동안 작업해오시면서 기억에 남는 작품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갑자기 물어보니 수많은 작품이 있겠지만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예. 얼마 전에 요 앞에 계신 이상조 선생님이랑 네. 콜라보로 오. 설치 퍼포먼스 작업을 했거든요. 이야, 참신한데요. 예. 기억에 나요. 예. 네, 그때 감연희 작가님이 이제 행위 예술을 보여주시고 제가 거기서 이제 디제잉을 하면서 음악을 네. 들었었죠. 예. 네, 라이브로. 예. 라이브로. 라이브로. 예. 그때 반응 폭발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죠.
저분 누구냐고. 네. 아, 그걸 제가 봤어야 되는데. 아, 안타깝습니다. 예. 아,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의 노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야, 정말 첫 번째로 이렇게 찾아와 주신 우리 가면이 작가님, 어떤 노래를 선곡해 오셨을까 궁금합니다. 아, 어떤 노래를 선곡할까 고민을 예. 많이 했는데, 올해 특별히 겨울이 있는 둥 많은 둥 했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마지막 겨울을 보내기 전에 겨울 노래 12월의 노래를 선곡을 해봤어요. 네. 이 노래는 일반 가수의 노래는 아니고 소설가 한강이라고 있어요. 네, 네. 혹시 채식주의자 읽어보셨나요? 오, 읽었습니다. 아, 네. 예. 채식주의자 쓴 한강 작가가 아주 재능이 많더라고요. 피아노도 잘 치고. 야. 한번 노래 들어보세요. 짱 놀라실 거예요. 이야, 저희가 또 이렇게 새로운 노래를 듣게 되네요. 그러게요. 근데 소설가가 부른 노래라고 하니까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데 오늘 많은 곡을 가져오신 중에 이 노래를 또 첫 곡으로 선곡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같은 아티스트고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퍼포먼스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전방위적인 예술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한강 씨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낀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한강 씨는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인 맨 부커상을 또 받았어요. 네. 그래서 한강 씨만큼 알차고 탄탄한 예술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담았습니다. 네. 야,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영감을 주고받은 그런 예술가의 노래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네. 자, 좀 생소한 곡이라서 더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한강과 이지상이 함께 부르는 버전으로 12월의 이야기 들으시겠습니다.
네, 한강과 이지상의 목소리로 12월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아, 굉장히 깔끔하고 인상적인 노래네요. 아, 좋네요. 예, 아니 우리 이상조 선생님은 12월 이야기 이 노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우,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듣는 노래인데요. 네. 한강 씨의 깨끗한 목소리하고 그리고 뭐 동네 형 같은 그런 매력적인 저음을 가지신 이지상 씨의 콜라보가 아주 네. 정말 멋진 곡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한강과 이지상 씨 요 두 분이 함께 콜라보레이션한 것처럼 네. 우리 상조 선생님과 우리 감 작가님도 한번 이렇게 듀엣곡 하셔도 좋겠다 싶네요. 해볼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연습합시다. 예. 자, 첫 곡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선곡하신 노래가 또 어떤 곡일지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 곡은 샹송인데요. 네. 마리 라포레의 뺨 뺨. 이 노래 선곡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LP판으로 갖고 있는데요. 예. 제가 처음으로 산 판이에요. 아, 정말 의미가 있네요. 예. 저는 제가 처음으로 산 LP판이 예. 이미지아 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중학교 때 제 개인 오디오를 사달라고 막 졸랐거든요. 네. 어머님이 사주셨어요. 할부로. 네. 할부로. 그래서 돈이 이제 좀 생겨가지고 네. 첫 번째 LP를 제가 사고 싶은 것도 엄청 많았지만 네. 어머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어머님이 좋아하신 이미자판을 네. 샀는데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효자십니다.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뭐 첫 번째 이유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 가지 더 이유가 또 있으시다고요? 아, 예. 그 마리라폴의 판을 보면은 예. 굉장히 섹시하고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유난히 어려 보였었거든요. 네. 어디 가면은 대학생 때는 초등학생이냐는 얘기를 들었고 아, 진짜요?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생이냐 아니, 지금도 제가 작가님의 그 어떤 연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소녀 같은 맞습니다. 화사한 미소를 갖고 계세요. 네, 저도 좀 섹시하고 대표적인 모습을 예. 한번 가져보고 싶었고 목소리가 정말 매력이 있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듣고 싶어서 가져오셨군요. 자, 그러면 마리 라포레가 부르는 노래 비앙비앙 함께 듣겠습니다. Viens, viens, c'est une prière, viens, viens, pas pour mon père, viens, viens, reviens pour ma mère, viens, viens, elle meurt de toi, viens, viens, que tout recommence, viens, viens, sans toi l'existence, viens, viens. N'est qu'un lourd silence, viens, viens, qui n'en finit pas. Je sais bien qu'elle est jolie cette fille, que pour elle tu en oublies ta famille. Je ne suis pas venue te juger, mais pour te ramener. Il paraît que son amour tient ton âme. Crois-tu que ça vaut l'amour de ta femme qui a su partager ton destin sans te lâcher la main? Oh, viens, viens, maman, au septembre, viens, viens, repeins la chambre, viens, viens, comme avant semble, viens, viens. Vous y dormirez, oh, viens, viens, c'est une prière, viens, viens, pas pour moi mon père, viens, viens, reviens pour ma mère, viens, viens, elle meurt de toi. Sais-tu que Jean est rentré à l'école, il sait déjà l'alphabet, il est drôle. Et quand il fait semblant de fumer, c'est vraiment ton portrait. Oh, viens, viens, c'est une prière. Viens, viens, tu souris mon père, viens.
네, 마리 라포레의 노래 비앙비앙 듣고 왔습니다. 예전에 정말... 많이 듣던 노래네요. 아, 이렇게 절규하는 듯이 비앙비앙 이 예. 목소리가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섹시합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네. 그 마리 라포레는 어떤 분일까요? 예, 우리에게 이제 마리 라포레는 태양은 가득히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거든요. 예. 그 영화에서 그 알랭 들롱하고 함께 출연했던 배우로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사실은 음반도 많이 발표했던 중견 가수입니다. 네. 원래 이 곡은 이제 독일 출신의 사이먼 버터플라이라는 가수가 1973년에 싱글로 발표한 레인 레인 레인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제 이 노래를 같은 해 마리 라포레가 취입해서 이제 영어권과 불어권에서 크게 히트하게 됩니다. 네. 뭐 비앙비앙은 원래 불어로 집으로 돌아와라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야, 이제 벌써 두 곡 듣다 보니까 마지막 노래 들을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첫 번째 초대 손님으로 감현희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뭐 오늘 직접 라디오에 참여하신 소감이라든지 저희 CAB 라디오 스튜디오 방문하신 소감 있으시면 우리 감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되게 떨렸는데 예. 딱 들어오니까 그 아나운서님도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아유, 아닙니다. 분위기가 예. 편안한 분위기예요. 예. 아유, 분위기 좋습니다. 여기 깔끔하진 않습니다. 아유, 원래 이런 정감 있는 방송을 네, 저희를 추구합니다. 네, 너무 편안합니다. 예. 아니, 감 작가님 그러면 혹시 뭐 지금 전시 중인 게 있으실까요? 전시라기보다는 야외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혹시 이정골이라는 곳에 신항서원이라고 네.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본 것 같습니다. 네, 청주에 산 20년 산 사람들도 예. 대부분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 용정동 축구공원 네. 뒤쪽으로 가면은 신항서원이라고 있는데 예. 서원으로 들어가는 입구 개울에 물고기를 설치하고 있어요. 이 물고기는 어떤 잉어인데요. 네.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등용문. 네. 네, 그 등용문이 잉어가 난관을 헤치고 끝까지 헤엄쳐 나가면은 네. 용이 된다는 전설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신앙서원은 과거의 장소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신앙서원을 어떤 미래적 비전으로 풀어내고 있는 디지로그 신앙서원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저는 현재 신앙서원. 아, 현재 부분을 맞추는. 지금을 제일 중요한 걸 하시네요. 네. 원래 지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유, 우리 이상주 선생님은 오늘 처음으로 내 마음의 노래 코너 진행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제가 모르는 노래가 거의 없는데요. 예. 오늘 처음 들어보는 노래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설치 미술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는데 네. 오늘 나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 함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 오늘 마지막 곡 어떤 노래 고르셨어요? 마지막 곡은 그래도 지금 신앙서원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네. 분위기에 맞춰서 홍제천의 금음달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네. 반도네온이라는 좀 아코디언 비슷한 악기인데요. 예. 그걸로 고상지 씨라는 여자분이 연주를 해요. 네. 보통은 아코디언 같은 건 남자분들이 많이 그렇죠. 하시는데 예. 네, 특별히 아주
미모의 여자분이 네. 갸녀린 팔로 무거운 아쿠디언을 안고 연주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예. 곡도 참 좋아요. 아, 그럼 오늘 또 이 반도네온 연주곡을 함께 들어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조의 행복한 LP 음악 이야기 오늘은요.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의 노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설치미술가이신 가면희 작가님과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요. 지역의 문화예술인분들을 모시고 사연이 있는 노래, 추억이 함께하는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희 작가님의 마지막 신청곡 홍재천의 금음달, 고상지 씨의 반도네온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